예, 우리는 지금 열왕기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면 지난주 어느 왕을 다루었었지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생선 왕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혼자 생각에 설교한 나도 잊어버리는데 성도들이 오죽하겠나. 지난주 누구에 대한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오, 기억들 하시네요, 그래도. 아사, 41년 통치를 했죠. 지난주는 유다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사실 아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개혁을 일으킨 왕이긴 한데, 그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문맥도 동기도 없이 불쑥 개혁의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걸 성경 기자들의 기록법상 신적 수동형 기록법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이 개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이 났어요. 결국은 산당까지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되면서 나중에는 아람을 지원군으로 보호 요청하는 그러한 동맹 조약을 맺죠. 그러면서 용두사미로 끝이 나고 발에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병이 들어서 죽죠. 자, 오늘 얘기는 그 아사왕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두 번째 해를 맞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난주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북이스라엘 어느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 초기 때 이야기죠. 자, 25절 본문을 잘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의 초기 통치 기간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2년.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사실은 1년 조금 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왕들의 역대기 기록법은 하루가 걸려도 그냥 2년으로 쳐줍니다. 우리 그 퇴직금 정산할 때 이런 시비 많이 일어나죠. 예. 그래도 이거 걸려 있는 거니까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한 달로, 1년으로. 그런데 역대기 기록 방법이 그래요. 사실은 1년 조금 넘는 굉장히 짧은 통치 기간 내에 기록입니다. 그런데 기간은 짧지만 이 사람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기 기록이 된것 같습니다. 27절을 좀 볼까요? 26절을 먼저 보십시다. 그가 나답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좀 뒷말이 복잡한데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를 설명했네요. 첫째, 나답은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악이 누구에게 물려진 악인가 하면 그 아버지 여로보암에 의해서 물려진 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악이 온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넘어짐 속에는 일관된 문장 하나가 눈에 띕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문장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답의 죄도 성경 기자는 그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이제 제 모습을 지금 보시면 뭐 좀 달라진 거 없어요? 이발을 했어요. 이발을 했어요. 이 머리를 어디서 깎았냐 하면 남탕 사우나에 들어가서, 여자분들은 못 들어가 봤겠지만 남탕 사우나에는 꼭 한 켠에 유리칸을 쳐가지고 이발하는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나갈 때 함께 정산을 하는데 머리가 좀 덥수룩해서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이발하는 분이 이제 가위를 들더니 이제 머리를 커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저도 평생 이발을 했으니까 그 손놀림이 이게 능숙한 솜씨인지, 아, 이거 뭐 좀 이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구나, 이게 대충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커트하는 솜씨가 예사롭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생님, 이발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무심하게 41년째입니다 그래요. 41년. 아사왕 통치 기간하고 똑같아요. 희한하게. 이게 무슨 맞춘 게 아닌데 41년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네요. 놀랬죠, 제가. 아니, 그런 분을 또 쉽게 만나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더 놀랄 만한 말씀 드릴까요? 그래요, 그분이. 나이를 얼추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저보다 아래신 것 같은데 일찍 가위를 잡은 것 같아요. 더 놀랄 만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은 50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90년 역사의 기술입니다, 이게 지금. 와, 난 그런 집안을 우리나라 풍토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한 번도 나는 이발 기술을 배워서 벌어먹어야 되겠다, 나는 이발 기술에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이 길이 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처럼 50년 동안 이발하시는 아버지 곁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손에 가위가 들려져 있더래요. 아, 이 얘기가 참 짜릿하더라고요. 어느새 자기 손에도 가위가 들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업이 돼가지고 이거 하나로 자녀들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남은 세월 그냥 소일거리 겸, 이거 지금 아직까지 딱히 뭐 비용 들어가게 가게 터내서 잡을 것도 없고 그냥 사우나에 들어와서 가위질을 하는데 자기만 해도 지금 41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건강상으로 앞으로 추정을 해보면 자기 아버지보단 더할 것 같대요. 실제 그렇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발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물려진 겁니까? DNA가 물려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죠? 그 하나의 그 집안의 내력이 되고 문화가 되고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에 제가 탁 꽂혔는가 하면 자기는 한 번도 이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무슨 소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자기 손에 가위가 들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 죄 짓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새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심하게는 전통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시작한 게 아니라 솔로몬 때부터 이미 서서히 이 나라 전체에 걸쳐서 깔아내린 역사의 자국들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평생에 자기 의식 한복판에 화두로 삼고 살았던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안중근 의사 존경은 하지만 그분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았는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역사. 그분의 화두에는 언제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하루 발걸음을 내딛는데도 역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소소한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 이게 다 길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발자국이 남는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후손들의 역사가 되고 따라올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항상 역사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약한 게 지금 교회 공동체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역사 인식이 별로 없어요. 우선 나답은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는 먼저 왕이 되었다면 아버지의 길을 단호하게 끊었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물어봅시다. 개혁이 쉬워요? 혁명이 쉬워요? 혁명이 훨씬 쉽습니다. 왜? 혁명은 무력과 폭력으로 야 가라 엎어 그냥 엎을 수 있어요. 무력으로 절차 무시하고 힘으로 힘의 논리로 가능해요. 물리력으로 굴복도 지킬 수 있고.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니죠. 개혁은 왜 어렵습니까? 개혁은 설득해야 되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헤집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혁은 혁명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솔로몬 쪽부터 천여 명의 후궁들을 궁궐 안에 유치해 놓고 각종 주변국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경제권이 형성이 되어서 아사왕도 처음에는 개혁의 기치를 얼마나 높이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까지 태후 자리를 폐위하는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뭐는 제거하지 못했더라?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더라. 왜? 그거 중심으로 나라 경제, 빵의 문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 쉬웠겠나 이 말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니 비참한 말로를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답은 1년 조금 넘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여로보암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프로인지는 지금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 특별히 기혼자들의 공공의 적이 한 분 계시죠? 우리나라에 최수종 장로라고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사회자하고 대담을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줘야 되겠다,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대요. 이게 자기는 마치 그 아내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모든 우주가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진 것 같대요.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그런 말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 그러면서 그 후에 자기 집안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집안 이야기 중에 아버지 얘기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 아버지가 청와대 안에 근무하셨던 고위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래서 잘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넉넉히 잘 사는 아버지가 우선 자기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어머니에게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한 번도 언어를 거칠게 쓴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항상 존경어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 눈에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하시는지 어머니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이게 이렇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젖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대로 자기가 인격 속에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아버지가 아내를 엄마를 때리고 학대하고 거친 언어로 쏴대고 그렇게 자란 애들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절대 저런 아빠 저런 남편은 안 될 거야? 안 돼요? 나와요 그게. 그게 나온다고요. 그게 일본 속담에 무서운 속담이 하나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그보다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대충 이제 마무리해 놓고 이제 아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물어봤어요. 너는 살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영향받은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영향이요? 이러요. 저래 생각하더니 한참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럼 영향받은 게 없어 너는? 다고 치니까 가만히 젓가락질하다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뭔데? 그랬더니 책 고르는 법을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대요. 제가 어릴 때 예, 책방을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책을 어떻게 고르냐 하면 해서 이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요 내용이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그거를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참 아들 앞에 삶을 살아낸다는 게 무섭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나답이 이런 악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형성되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그것이 이제 문화가 되었고 전통이 되어서 그 끝에는 전통까지 만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전통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전통과 문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가치관이 뒤섞여 있어서 쉽게 끊어내거나 떨쳐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 왕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이 왕은 2년 채 통치를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참 신기해요. 아이러니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다가 거의 열왕의 이야기는 끝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열왕기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만 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네 왕을 싸잡아가지고 끝낼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어쨌든 열왕기를 이제 왕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이제 엘리야 이야기로 조금 쉬었다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나답은 어찌 죽나? 그 죽음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방식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죠.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들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한 역사가 여기에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들으면 금방 여러분 수준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설교를 한두 해 들었습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전쟁을 벌였어요. 그것도 어디와 전쟁을 벌린 건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린 거예요.
블레셋 나라 때문에 전쟁을 벌린 게 아니고 블레셋 지역 안에 있는 기브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여기만 선전하면 그 지역은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실제 기록에 보면 이 기브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도 들어왔던 적이 있고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 왕도 여길 먹으려고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요충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끌고 가서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부하 중에 오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역모를 일으켜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나답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바사는 나답의 아들이 아니라 부하예요. 그 역모가 전쟁 중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사와 나답의 관계를 조금 뒤로 밀어놓고 우선 이 기브돈이라는 지역의 그 역사적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뭐냐면 기브돈은 블레셋 안에 있다 그랬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나라예요. 근데 그 존재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호수아가 오래전 일이죠. 가나안 땅을 다 먹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왜? 밟으면 죽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전쟁의 본질은 무력으로 규모와 규모를 대비시켜서 전략과 전투와 병력으로 이기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께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를 연습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지로 따지자면 가나안 땅의 99%를 점령했습니다. 1% 정도 해당하는 지역이 가드, 가사, 아스도디 있는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남겨졌는데 웬걸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쯤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요 그냥. 자, 이 끝내는 이유가 아주 맹랑합니다. 아, 이거 뭐 99 먹었는데 1% 정도 남겨놔야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끝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리를 살짝 깜빡했죠. 이 전쟁은 세력과 세력의 퍼센트지나 비교 논리에 의해서 말고 할 전쟁이 아니거든요. 규모와 규모를 비교해서 끝내고 또는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라 그랬고 점령하라 그랬고 죽이라 그랬으면 점령하고 죽이는 게 전쟁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 이 정도 남겨놔야 우리 평화 유지하는데 아무 방해도 안 되고 이건 규모로 비교해 볼 때 99대 1 정도밖에 세력이 안 돼요. 언제든지 이건 가서 그냥 밟으면 밟힐 수 있는 지역이에요. 남겨둔 거예요.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어떻게 됐나요?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일어나죠? 골리앗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앞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벌벌 떨잖아요. 얼마나 역사가 아이러니하고 무섭습니까? 너희들이 크기의 이해로 이 전쟁을 그만둬 거기서 골리앗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크기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압도되어서 벌벌 떱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그림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답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 블레셋을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브돈이라는 지역은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통치술의 한 방법으로서 전쟁을 벌린 거예요. 이때 바사가 세상의 부하가 전쟁 중에 역모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기겁을 하게도 이 바사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아히야의 아들이에요.
저를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지금까지 쭉 열왕기상을 들어오다가 어? 아이야? 아이야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자, 어디서 들었던 이름이에요? 그렇지!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졌어요. 자, 이게 참 그 역사를 기술하는 성경 기자의 절묘한 기법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야는 당연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 바사의 아버지는. 근데 이름이 같아요. 선지자예요. 이름이. 그러면 이 아버지 바사는 이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고 거론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당연히 선지자 아이야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야는 바로 이들의 선조인 여로보암에게 무엇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까? 길에서 만나 새 옷을 입고 열두 조각을 내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을 예고했던 선지자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길에서 내가 이제 이 열 조각을 찢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첫째 복을 말하겠다.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르면 너는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을 새들이 와서 먹고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바사, 나답을 죽인 바사의 아버지 이름이 아이야예요. 그러면 이 아이야라는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바사는 당연히 누구를 생각해야 맞는다고요? 그 선지자를 생각해야 맞아요. 선지자를 넘어서 그 선지자가 선조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바사는 아이야라는 선지자 이름과 같은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성경 기자는 이 바사의 말로를 이렇게 장식하고 말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6장 1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그레스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여기 정확하게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은 누가 왕으로 예언했던 왕입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왕으로 예언했던 왕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가 속한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바사는 사실상 아이야의 예언대로 이런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사건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결론 열왕기 서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서라는 책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이 글을 그때 읽어야 했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세 번째, 이 독자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걸 알아야 열왕기의 전체 얼개가 통전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물론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자,
다시 여쭤볼게요. 열왕기 책은 언제 기록이 됐나요? 포로기에 기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전철을 밟다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붓을 들게 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이 글을 그 당시 읽어야 됐던 첫 번째 독자는 누굽니까? 포로들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세 번째, 그들의 역사적 정황은 어떤 상태였죠? 매일 등짝에 채찍이 날아들어요. 그리고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등이 터져가며 매일 땅을 파고 그 물 없는 곳에다가 관개수로를 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켜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도다. 왜? 이제 노래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날마다 울었다라는 서글픈, 매우 슬픈 시들이 성경에 빼곡이 얹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에 붙들려가서 한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 열왕기서를 제1독자로 읽어야 했던 히브리 노예들은 이 글을 어떤 심정으로 읽었을까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신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신학이 흔들리니까 자연히 뭐가 같이 흔들리죠? 신앙이 같이 흔들려요. 왜? 고대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도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 전쟁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 먼 북방 바벨론까지 끌려간 이 포로들이 무슨 생각에 흔들렸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서? 귀신들, 우리를 전쟁에 패하고 북방 이 역사의 불구덩이에 던져놓은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웃기지 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 열왕기서를 읽는 순간 어떤 심정이 파고들어왔을까요? 몸서리 치도록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포로 기간 중에 제일 열망했던 게 뭐냐면 율법 공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당이 만들어지고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생기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어지는 세 가지 결론을 붙드십시다. 첫째, 여로보암의 길, 아니 아버지의 길, 역사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생애 속에, 공동체 안에 여로보암의 길은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역사의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가? 내 소소한 일상 한 걸음 한 발자국이 남아서 역사가 된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답은 기브돈이라는 요새를 향하여 통치술의 하나로 전쟁을 벌여야 됐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가 안이 될 줄 알고 평안해질 줄 알았어요. 먼저 벌려야 됐던 전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끊어내는 겁니다. 나라에 빼곡이 들어차 있는 우상 숭배와 먼저 전쟁을 벌였어요, 옳았어요. 맞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말씀과 같이 되다. 이거를 지금 신학과 신앙이 흔들려 있는 포로들이 이 첫 번째 독자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와 그 두려움 앞에 전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거 하나만 건져도 또 한 줄을
살아낼 수 있는 동인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한 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가 그런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